오늘은 제가 동해시의 어달 해수욕장 바로 앞으로 왔습니다. 여태까지 주로 캠핑 스타일로 해서 좀 피로도가 약간 쌓여 있어서 오늘은 가볍게 나왔어요. 사실 오늘 영동 쪽에 비가 온다 그래서 음식들을 비 올 때 먹는 음식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비가 안 와.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한 3만 유튜버가 차박을 나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가 차박을 나갈 때면 비구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. 과연 대리 캠핑, 대리 차박, 대리 여행이 가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. 간단하게 불국밥이랑 된장찌개 끓이라고 했는데 전혀 간단하지 않게 되었네요. 이야, 대신에 엄청 맛있겠죠?
야채랑 둘 다 맛이 똑같아요. 똑같은 야채 다 들어가서 맛이 똑같습니다. 근데 굉장히 건강한 맛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맛이죠. 배부르게 잘 먹었고요. 잠깐 쉬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. 벌써 저녁이 되었네요. 여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해시는 대진해수욕장이고요. 대진항하고 해수욕장 사이 딱 거기고 바로 뒤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. 물론 스트레스 차박으로만 할 수 있는 곳이고요. 바깥에는 제법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.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내일 새벽까지 혹은 아침까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밤부터는 비도 내릴 예정이고요. 하지만 차 안은 역시 조용하고 안전한 느낌이 있죠. 이게 또 차박의 매력 중에 하나고요.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. 아까 전에 망상의 병과 샀는데 고소하니 맛있네요. 파인애플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결혼식 뷔페에 가시면 아시죠? 맨 마지막에 거기 한약 커피랑 파인애플이랑
결혼식 가본 지가 진짜 언제인지 모르겠네요. 제가 만약에 일찍 결혼했으면 벌써 아들이 결혼했고 손주가 결혼했고 손주의 아들 또 결혼. 이 뭔 개소리야! 벌써 결혼식을 세 번을 더 갔을 텐데 아 내가 결혼을 못해갖고 7만. 자신 있는 건 저에게 걸맞는 막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먼저 마셔봅시다. 달달하네요. 야, 기가 막히게 달다. 무슨 바나나 막걸리인 줄. 그리고 이 친구를 먹어봐야 되는데요. 다 된 것 같은데. 비주얼 끝장나죠?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파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. 역시 반죽을 최대한 묽게 하고 조금만 넣어야 항상 알고 있는 건데 못 지켰던 거. 아 또 이제 뭐 저는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계속 실패했었던 파전을 정말 잘 성공했거든요 이번에. 그렇다는 건 뭐예요? 저는 이제 장가 갈 준비가 기승전 결혼이야.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차마 나아가지. 아 내가 7만 먼저 돼야 되는구나. 7만을 향해 돌진해 봅니다. 아까
왠지 이럴 것 같았습니다. 아, 불을 제가 실수로 2에서 3, 4 이렇게 하는데 20으로 해놨던 거예요. 살짝 타기도 했고 근데 뭐 먹을만한 정도로 탔습니다. 짠. 근데 굴전은 굴이 너무 많았어요.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굴이 너무 많았고 팬에 비해서 굴이 좀 띄엄띄엄 있어야 되거든요. 물론 굴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귀찮잖아요. 그래도 적당히 맛있겠는데요? 오, 이게 막상 들어보니까 괜찮네. 맛있어요. 아니 굴전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바삭할 필요가 있나? 이렇게까지 쫄깃할 필요가 있나?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맛인데요. 맛있어요. 이 정도면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비주얼은 좀 실패했지. 차 안에서 트렁크도 다 닫고 전을 붙였습니다. 예. 맛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더 맛있는데요. 이거죠 바로. 이 바삭바삭함. 아, 너무 잘했다. 최고입니다, 최고. 와. 행복이 가까이 있습니다.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. 와, 미쳤다. 지금 분명 배가 부르거든요. 왜 이렇게 고소하냐.
마지막 전입니다. 버섯 전이요? 고추는 그냥 튀김이 됐어요. 존맛탱. 고추튀김 존맛탱. 술은 역시 왕의 술이죠. 말해보거라,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? 맞습니다요, 왕이 될 상이옵니다요. 왕이 될 상이옵니다. 성군이 되시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. 제주 동백 핸드크림. 제주도 갔다 오신 분이 세트로 주셔가지고 이 정도면 사랑 아닌가? 그런 생각하면서 받았습니다. 예. 향이 너무 좋은데? 이 사나이 향은 아니긴 합니다만, 예. 캠핑하면은 손이 항상 트더라고요, 그죠? 갑자기 핸드크림 광고도 아니고. 우리 핸드크림 이게 잘 발라야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. 목도 이렇게 바르고. 전 먹고 살짝 느끼 느끼 하거든요. 그럴 때 우리가 하루방 젤리, 상콤의 오렌지 향 젤리로 혼내줘야 돼요. 제주 특집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맥주는 맥주는 제주 맥주가 아니고 맥주는 그냥 클라우드 꺼내 먹겠습니다. 아 시원하네요. 하루방 젤리. 이거 내가 한 번에 다 못 먹는 거 어떻게 알고 이게 밀봉이 되게 만들어놨죠? 맛있네요. 새콤 달달한 거 딱 먹고 쌉쌀 클라우드 드라프트 발음이 좀 아 좋다. 오늘 살쪄서 들어갑니다. 간만에. 아주 맛있게 잘 구웠는데요. 먹다 보면 감귤향이 나요. 처음엔 그냥 쫀득이 맛이거든요. 그냥 먹으면 그냥 옥수수 맛 그런 쫀득이 맛 아닌가? 근데 조금 씹다 보면은 서서히 감귤향이 퍼집니다. 나도 제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. 끝에 살짝 타면서 아주 그냥 바삭합니다.
엄청 귀엽네요. 영월에서 제가 캠핑할 때 썼었던 닥터스 매트라는 탄소 매트예요. 전기장판이죠. 그래서 오늘도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220V로 작동하거든요. 내부가 24V로 작동하고. 근데 부피가 되게 작아요. 제가 원래 쓰던 것보다. 제 파워뱅크는 12V니까 작동하려면 인버터를 켜야 하는데,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은 파워뱅크가 없으니까 다 220V용 전기장판 이용하잖아요.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괜찮아요. 지난번에 난로도 꺼졌는데 영월에서 잘 잤고, 오늘은 또 날이 따뜻해요. 그래서 약으로 틀고 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침낭은 문의를 자주 주시더라고요. 이제 예쁘긴 하죠. 저도 받은 건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한다고 해요. 근데 이 침낭이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모양이 아마 색상인가가 계속 바뀐다고 해요.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건 아마 구매가 어려우실 거고, 매장 가면 그때그때 다른 색상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바로 자는 건 아니고 또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.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 중간에 채셨나요? 제 바지가 바뀌었잖아요. 처음에 바지가 카키색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바지가 검은색으로 바뀌지 않았나요? 제가 지린 건 아니고요. 지린 건 아니고 지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. 뭐냐면은 제가 중간에 굴솥밥 했잖아요. 굴솥밥 할 때 굴에 이제 물이 함께 들어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봉투가 두 겹이었거든요. 두 겹 안에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물을 막 봉투 안에 버렸어요. 그리고 한참 이제 하나씩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바지가 너무 축축한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그 두 겹 다 빵꾸가 나 있어서 굴에 그 물이 바지에 다 떨어진 거예요. 어디에 떨어졌냐면 중요 부위 있죠. 중요 부위에 다 지린 모양으로 그냥 떨어졌어요. 그리고 굴 냄새가 어때요? 꼬릿꼬릿한 냄새 나거든요. 완전 지려버렸어요. 그래서 영상을 찍지도 못하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처음에 막 몇 번 닦다가 야 이건 닦는 걸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는 바로 갈아입었거든요. 그래서 바지는 잠옷으로 일찍이 갈아입게 됐습니다. 안타깝죠. 정말로 지린 거랑 똑같이 냄새가 어우. 네. 봉투 두 겹이 다 빵꾸 나서 생 건 좀 약간 선 넘은 거 아닙니까?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? 확인 한번 해봤어야 됐나요? 확인해봤어야 됐네요. 잘 때가 참 행복해요. 차밤 나서 자는 순간이 제일 좋아요. 왜 그럴까요? 드디어 촬영을 마치고 자서 그런가? 뭐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누울 때 그냥 기가 막히는데 기가 막혀요. 바로 이거죠. 좋다. 그럼 자보겠습니다. 오늘까지는 날이 굉장히 따뜻하고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시통히터 안 틀었고 자다가 조금 쌀쌀하면 침낭을 다시 이렇게 동여매고 또 더우면 다시 발로 차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다가 일어났네요. 새벽에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. 차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비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왔고요. 바람은 여전히 좀 불지만 무지개도 아주 멋지게 떴죠. 간만에 무지개가 정말 선명하고 큰 무지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이제 살짝 떠 있어요. 대단합니다. 대단해.
전에 편의점에서 마라탕면 보여가지고 사놨었거든. 포크가 들어있어. 포크로 먹으라는 거? 면을? 김치 챙겨왔죠. 에휴, 김치 매니아 아니에요. 넌 잠잘 때도 김치 끌어안고 자는 사람이에요. 걱정 마세요. 에휴, 정말. 표시선이 어떻게 된 거야? 냄새 좋은데? 괜찮은데요? 매워. 일단은 마라 향이 진득합니다. 그래서 향신료가 저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고, 물을 제가 마지막에 좀 넣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정량을 맞췄거든요. 스프도 다 넣었고. 근데 조금 싱거워요. 그러면서 엄청 칼칼하면서 막 장난 아니네. 잠깐 먹었는데 혀에 감각이 없네요. 아빠. 괜찮은데요? 괜찮다. 와, 국물 마시고 싶지만 제 위랑 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. 오우, 야, 야. 야! 오! 오 마이 갓! 아, 이건 아니지. 와, 아, 물이 다 돌았어. 괜찮은가? 그래. 커피도 괜찮겠죠? 커피는 모래가 들어갔겠지만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좋다. 아, 모래. 아, 그냥 차라리 그냥 모래 가득이에요. 그리고 너무 더워요 지금. 이쪽 창 닫았더니 해가 너무 쨍쨍해요 지금. 한풍 팬 다 틀고 문도 살짝 열어놨는데, 문은 또 열어놓으면 또 언제 또 흙바람 들어올까 걱정되고. 아,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아.
비상 문자가 왔거든요. 전국에 돌풍주의보라고 하는데 바람 장난 아니에요. 정리를 좀 했는데요. 정리하면서도 흙사대기를 또 맞아가지고 와 얼굴에 모래 범벅입니다. 우와 까끌까끌해요. 아니 날씨는 하늘은 파랗고 예쁘거든요. 바람 무슨 일이야. 어우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뭐 더 할 수가 없네요. 와 장난 아니네요. 얼굴이 아파요. 아파. 거의 다 치웠는데 그때 또 바람 불어가지고 또 들어오고 아우 와 잠깐 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잠깐 주차를 했고요. 아, 이동을 또 해봐야겠죠. 아, 고생했습니다. 아. 집에 가는 길에 바다 보이는 곳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. 이게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건데 여기는 길 따라 가면 무조건 항상 바다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바다 앞에서 잠깐 주차하고 바다 멍 때리고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부럽죠.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, 육지에 사시는 분들 부럽죠. 저도 육지이긴 합니다. 어쨌든 왜 섰냐? 어제 크루아상 샀었는데 그걸 안 먹었더라고요. 너 어제 왜 샀지? 오늘 사면 됐는데. 그래서 먹고 가려고. 제가 크루아상 산 데가 크루아상 완전 맛집인데 겨울 되면 딸기 크루아상 기가 막혔거든요. 근데 아직은 없더라고요. 딸기 엄청 비싸죠 지금. 일반 크루아상인데 맛있겠죠 그래도. 겉에 버터랑 뭔가 설탕이 먼저 발라져 있는 게 구경도 뭐 실컷 했고 이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쉘터를 안 치고 간만에 이렇게 스텔스 차박으로 했는데 확실히 차박이 편하긴 편하죠.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뭐 숙 같은 거 이용 못하니까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왕창 부어서 전도 부쳐먹고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아요. 바다도 질리도록 봤고 1박 2일 아주 재미나게 잘 즐겼습니다. 캠핑이랑 차박의 차이가 여기 있죠. 차박은 차박한 후에 근육통 같은 게 거의 없어요. 뻐근하고 이런 게 잘 없고 그냥 편안하죠. 이번에는 음식 재료들이 좀 많아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하느라고 짐이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냥 카고 박스 하나, 아이스 박스 하나 그리고 자잘한 짐이 캠핑카에 곳곳에 들어있었는데 편히 차박 잘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보신 분들께 대리 차박 대리 여행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.